귀가 잘렸쩡. 양동아, 인사해라. 아이고. 안녕하세요. 니 허리가 너무 두꺼워. 니 배가 너무 튀는 거야, 이건. 어? 배가 너무 튀는 거야, 이건. 자꾸 니 구부러지려 그만. 배가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야? 이거 제대로 수지, 제대로 앉지 못하네, 이거. 배가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야, 너? 곤충아 인사. 아, 한번 해봐야겠다, 말이야. 시청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네. 아, 오늘은 제가 평형 팔 동작을 한번 설명해 볼까 합니다. 방금 제가 사직에서 운동을 하고 왔는데, 워낙 그 강습 레인 빼고 이제 풀장, 그 경영 풀장, 거기 선수들도 많고 레인도 많이 확보해서 3개의 레인인가 4개의 레인이 있었는데 사람이 좀 많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막 최선을 다해서 운동은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팔 한번 절 때, 발차기 한번 할 때, 제대로 연습은 하고 왔습니다.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평영 팔 동작을 하면서 조금 느낀 게 있어요. 이, 항상 모았다가 뻗는 동작, 상체 동작인데요. 항상 이 팔이 쭉 뻗고, 이 사이에 이제 머리가 들어가고, 이렇게 쭉 머리가 들어가면서, 여기서 팔을 한번, 물을 한번 이렇게 잡거든요. 이 상태로.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좀 뒤로 갈까요? 이렇게. 쭉, 탕. 약간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물을 잡습니다. 물을 여기서 잡고, 여기서 이제 안으면서 몸을 띄우죠. 몸을 띄우면서 머리를 드는 게 아니라 허리를 띄웁니다. 대신에 허리 밑으로 엉덩이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다리와 엉덩이는 일자를 유지해주고, 허리를 드는데 약간 가슴을 더 내민다. 이런 식으로 쭉 잡고, 뻗습니다. 어디부터? 팔부터. 뻗고, 상체가 따라 들어가면서 여기서 팔이 뻗었을 때, 한번 허리를 튕겨주면서 가슴을 툭, 아래로. 툭! 이런 식으로 쭉. 약간, 반동을 주는 거죠. 이렇게 팔, 상체를 팔 동작을 했을 때 팔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상체는 그냥 드는 동작만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을 내리고 허리로 반동을 주면서 밉니다. 여기서 발차기 할때 허리 힘까지 같이 밀기 때문에 이제 허리 반동을 주는 거거든요. 쭉 잡고 들면서 인파 하고 툭 발차기 다시 발차기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는데 저는 항상 예전부터 그랬지만 대회를 요즘에 5년 4년 동안 하면서도 팔 동작은 항상 거의 우리 기타지마 일본의 수영 영웅 있죠 기타지마처럼 제가 그 동영상을 보고 항상 그렇게 하려고 연습을 했었어요 기타지마는 약간 자세가 정석으로 가거든요 진짜 거의 이렇게 합니다 진짜 기타지마 이래가지고 쭉 얘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앞으로 쭉쭉 뻗으면서 기타지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영상을 다 돌려봐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제가 한 3년, 4년 전에 이제 제가 또 봤던 동영상은 있는데 물론 기타지마보다 이제 그 사람 거는 저는 아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이 50m 세계 선수권 이제 2009년 로마 때 세운 사람인데, 그 아직도 올림픽에서 이렇게 한 번씩 단거리에서는 최강자로 거의 나왔었는데, 기타지만은 이제 100, 200, 200 이런 데서 이제 장거리에서 이제 했기 때문에, 그 단거리 51등 하신 그분을 이제 보니까, 팔 자세가 어떠냐면, 약간 이제 앞으로, 미는 동작이 아니라, 이렇게 앞으로 미는 동작이 아니라, 약간,
이 곡선을 탑니다. 곡선. 팔에 곡선을 타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약간 물을 퍼오르듯이. 약간 접영할 때처럼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거의 물을 타면서 가더라고요.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물론 그냥 직선을 했을 때도 상체를 이렇게 타고 가지만 팔 자세부터가 이제 약간 아래로 향하면서 중량을 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좀 연습을 했거든요. 약간 느낌은 오더라고요. 다음에 대회 나갈 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기타지마 같은 경우에는 쭉 쭉, 너 상당히 너 걸린다. 쭉, 탕, 탕, 쭉, 탕, 탕, 쭉. 이런 식으로 앞으로 밀어줬다 그러면, 반더버그 같은 경우에는 쭉, 탕. 여기서 이제, 가슴 앞에서 다시 이렇게 내민 동작이 아니라, 여기서 연결됩니다, 동작이. 쭉, 쭉. 벌려서 여기서 퍼올리듯이 이렇게 한 바퀴 반원을 그리듯이 벌려서 다시 앞으로 쭉 이런 식으로 아래로 쭉 하고 이렇게 쭉쭉쭉 이런 식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합니다. 이런 식으로 퍼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시나요? 쭉 약간 이런 식으로 근데 그 동영상을 대회 동영상이나 보면은 약간 팔 자세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몸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같이 이런 식으로 이제 퍼올리듯이 하는 게 보입니다. 이게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또 기타지마 같은 경우에는 탕탕 푸 탕탕 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분명히 보일 겁니다. 저만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봐도 아마 그 차이는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두개다 이제 팔 동작에서, 물론 기초 하시는 분들이나 중급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상체 동작에서 팔 동작을 했을 때잘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요게 연결 동작인데, 여기서 끊는다는 거죠, 동작을. 거의. 여기서, 투, 투. 기타지마도 이렇고, 반대보고도 투, 투. 근데 여기서, 그 기초분들이나 잘안 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한타임 쉽니다. 팔 동작을 했을 때 한타임 쉽니다. 어떻게 하느냐. 쭉. 이렇게 이제 몸이 들어갈 때 팔이 뻗는 거죠. 모았다가. 다시. 쭉.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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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상체가 들어가면서 거의 팔이 뻗습니다. 상체가 들어가면서. 이 부분보다는 조금 더 상체 동작에서 추진력을 얻고 병행해서 조금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팔을 모았을 때 기다리는 시간이 없고 모았을 때 바로 뻗는다. 팔이 가슴 앞으로 모았을 때쭉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쭉쭉 바로 연결 동작으로 쭉쭉쭉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연결 동작으로 갑니다. 쭉쭉 이런 식으로 연결 동작으로. 멈춰서 하는 동작은 이제 약간 속도를 내기에는 어려운 동작이죠. 그리고 조금 더 평형을 조금 더 이제 몸에서 이제 물을 타고 가듯이 쭉쭉 나가시는 분 있죠. 이렇게 해야 약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니고서는 이렇게 계속 나는 평영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잘안 되시는 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요 부분만 고치셔도 조금 물을 타고 나간다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물론 이 상황에서 팔 동작을 하면서 상체가 눌려질 때쭉쭉 했을 때 여기서 팔이 먼저 들어가고 몸이 쭉 가슴을 눌러주면서 이때 발차기를 꽝 차주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상체가 눌러지면서 웨이브를 타는 거죠. 발차기 다시 발차기 이런 식으로. 이게 평영의 한 동작입니다. 그리고 팔부터 이 부분은 이제 팔부터 조금만 고쳐주시면은 약간 발차기는
이 속도를 못 따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흔히 말하는 그 평영 정석의 자세를 아마 유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 부분 한번 연습해 보십시오. 멈추는 동작이 없다. 모았을 때 멈추질 않는다. 모으기 전에 쭉 당기면서 바로 뻗는다. 라는 것만 인식을 하시면 어느 정도 멋지게 평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혼자서 설명을 했습니다. 와우. 지금 이제 9시네요. 네, 이제 제가 방송하는 시간이 9시인데 오늘 좀 일찍 했기 때문에. 약속이 있어서 가야 됩니다. 한 30분 있다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 이게 내 옛날 영상이 있을 텐데. 옛날 자유형 그 삼각밴드 입고 한게 있을 텐데. 아, 거기 어디 갔지?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 아, 분명히 어딘가 있는데. 이상하단 말이지.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네. 오케이.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제 화면 오프. 오케이. 오케이. 자. 여기를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2012년에 이제, 제가, 2012년 5월 20일 돼 있네요. 제가 첫, 대회를 나갔을 때입니다. 수영을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이제 맨날 동네 수영만 하다가, 동호회를 들어서 첫 대회를 나가는, 그때인데, 그때는 이제, 바질이 좀 안 좋습니다, 이게. 예. 네, 바질 엄청 안 좋을 거예요. 그때는 이제, 동영상 지원, 바질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별로 엄청 안 좋을 겁니다. 네. 제가 어디냐면, 지금 여기, 보이는 쪽 보면 어디냐면, 제일, 이 화면의 밑에, 제일 왼쪽 편이죠, 한마디로. 제일 왼쪽이 접니다. 핫할 때죠. 7살 때인가요? 5년 전이면 몇 살이지? 28인가요? 5년 전이니까, 28살이네. 이때입니다. 첫 대회. 제일 왼쪽, 제일 아래. 이때 이제 자유형 50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그냥 뜁니다. 그냥 그랩 스타트죠. 두발 모아서 그냥 안전하게 뜹니다. 잘 보시면 알겠지만 보이죠? 그냥 두발 모아서 그냥 앞을 보고 뜁니다. 다른 분들은 뭐잘 뜨시고 하시는 분 있는데 그냥 쑥 들어갑니다. 쑥 들어가서 도피기 한네번 차고 팔이 이제 풍차 돌리려 해가지고 팔을 쭉쭉 펴고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때는 거의 호흡을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합니다, 호흡은. 이때는 좀 체력이 자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가다가 한 30m, 40m 가다가 엄청 힘들었죠. 근데도 꾹꾹 참고 했습니다. 팔이, 보시면 알겠지만, 일자로 쫙쫙 피고 갑니다, 거의. 거의, 호흡하네요. 예. 안 하는 줄 알았더만. 다들 아쉬워하네요.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때 기록이 아마 28초 얼마인가 나왔을 겁니다. 네. 아, 남부로스님, 반갑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이거 혼자 하고 있었는데. 나가셨네요. 네. 이때가 조금 이제 첫 대회다 보니까 조금 하기가 어려웠죠. 남브로스님, 반갑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서 그냥 방송하고 있습니다. 뭐 좀 올리려고 편집해서. 예. 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인데요. 카카오 들어오셨잖아요. 네, 카카오에도 없어요. 아프리카도 방금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아프리카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정석으로 뜁니까? 팔 돌아가는 거 보세요. 바로 쫙쫙 펴가지고 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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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 네. 발도 엄청 지금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엄청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세가 지금 엄청 흔들리고 있어요. 지금 이때는 28초 얼마 나왔는데 체력은 자신 있었죠. 이때는 몸무게가 70kg 초반대였으니까 지금보다 몸이 무겁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8초가 나왔죠. 네, 28초가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그 다음 대회가 이제 딱히 대회가 13년도 대회가 있나 모르겠네요. 아, 있긴 있네요. 대구가 있네요. 대구에서는 이제 자영이 없네요. 예. 네. 또 잘 찾아보면 또 이거 내 또 영상 안에 딱 있는데 또 2013년도인데 그게 10월달인가 그럴 텐데 없네요. 네, 어제 일주일 만에 수영장 다녀오셨나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꾸준히 안 하시는 분들은 이게 또 네, 발차기만요? 아이고 짜노. 몸이 이제 기억하는 수영을 해야 되는데 몸이 기억하는 수영이 이제 안 되니까 일주일 열흘 걸리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짜노. 42살은 안 된다고요? 에이, 다 됩니다. 안될게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제 소식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소식이 없길래 어디 가셨나? 어디 가신 건가 싶었어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랬거든요. 아, 술 드셨어요? 술 드시고 오셨구나. 술은 또 먹어줘야 되죠. 술은 또 먹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26초 8인가 9인가 나왔었어요. 이 자유 영상이요. 이거 가운데 주황색 수모가 얘가 저거든요. 일단 한73 정도 나왔어요. 몸무게가 좀 단단했어요. 바지 입었죠. 이때는 좀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잘안 사는데. 요렇게. 이때는 이제 두 발 모아서 이제. 허벅지가 이제, 지금도 허벅지는 똑같아요. 근데 지 때는 좀 단단했죠. 그리고 까만색을 입다 보니까 조금 더 그래 보이는 것 같아요. 펄쩍 뛰죠. 이때는 이게 최선의 선택이란 고 생각했으니까. 이때 이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 방금 전에 봤던 동영상은 팔이 이제 뻗어서 했는데, 이때는 제가 팔을 뻗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했을 때팔 꺾기를 하면서 이제 한 거죠. 근데 호흡을 안 해요. 이때는 호흡을 안 합니다. 이대로 쭉쭉 가죠. 거의 뭐, 이때는 뭐, 예, 체력이 조금 있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4레인인데 26초 83이 나왔네요. 근데 1번 레인이 지분이 이제 26초 26이 나왔네요. 김상한님인가? 저분 수영 좀 잘하시는 분이거든요. 네, 50m는 호흡 안 하고 가는 것보다 이제 호흡을 안 하면은 이제 짧은 거리고 또 용법이 또 가벼운 용법이니까 호흡만 이제 연습만 제대로 돼 있으면 호흡 안 해도 끝까지 당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호흡량이 조금 모자라면 30m 정도 무호흡을 가다가 좀 막히면 이제 호흡해야 되죠. 안 하고 이제 40m쯤에서 이제 호흡이 막히는데 다 왔으니까 참고 하다가 보다는 이제 그때는 이제 힘이 빠져가지고 오히려 기력이 줄죠. 그래서 저는 이때 약간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호흡 연습을. 26초가, 이때가 이제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26초가 나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거의 무호흡으로 갔죠. 있습니다, 이렇게. 제게 좀 많네요. 네. 그리고 제가 평영을 했을 때인가, 이때가 처음으로 32초인가 나왔나? 이때가 아닌가? 이때가 아닌가? 이또 노란색 신문 저거든요. 이때는 스타트가 좀 바뀌었죠. 네. 50m 월드 레코드는 지금 20.8인가 9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브라질의 그 시엘로 선수라고 그 있습니다. 20.9인가 그래요. 우리나라 기록은 22초 초반인가 21초 후반인가 그런 거예요 아마. 21초 후반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32초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33인갑다 이거 33인가? 아 이때 처음으로 예 32초 9를 찍었네요 처음으로 예 이때가 2013년도네요 한창 할 때네 2012년도 33 나오고 2010 그때 내놨으니까 한창 할 때네요 예. 뭐, 그렇네요. 지금 달리기하면 20초 나온다고요? 에이, 그거보단 잘하겠죠. 요거 한번 봐드릴게요. 아, 한번 보세요. 이게 저 이제, 이거 내가, 자유형 했을 때, 울산 대회 2012년 울산 할 때도 제가 평영이거든요. 이때는 기록이 완전 뒤에 있습니다. 요 위에, 제일 위에 지금 머리 나오는 애 있죠? 파란색.
흰색 말고 두 번째 딱 위에서 두 번째 얘가 저거든요. 이때가 이제 2012년 5월달이죠. 첫 대회죠, 첫 대회. 엄청 열심히 하는데 진짜 안 나가요. 와. 이때가 기록이 아마 30몇 초인데 36초 56이네요. 예. 저도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어요. 네. 저도 이럴 때가 있었죠. 못할 때가 있었죠. 처음부터 잘 하는 사람 없습니다. 계속 꾸준히 하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뭐 나도 모르게 또 관심을 가지고 뭐라도 조금씩 하는 순간 이제 뭔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남브루스님도 약간 그렇잖아요. 베이스 이제 하실 때 처음부터 뭐 잘하는 사람 있습니까? 관심 있고 이제 좋아하니까 계속 파고들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큰일 났어요. 저 기타 있잖아요. 기타 사놓고 한 7년 동안 사놓고 안 쓰던 거 있잖아요. 그거 엊그저껜가 그 기타 이제 치려고 연습하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 받고 이제 그냥 여기 침대 옆에 살짝 기대 놨었는데 전화를 받고 딱 돌아서는 순간 푹 하더라고요. 이렇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목이 이제 날라갔어요. 목이 날라갔더라고요. 어떻게 됐냐면 내가 이건 내가 살릴 거야, 근데. 이거를 이제 아 꽃가콘 첼리님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예, 내기 예 그래 이거 제가 일단 줄은 다 빼놨어요. 줄은 다 빼냈거든요. 이게 이제 여기 아 소리 난다 소리 아 이렇게 이 덜렁 여기 붙어있어요. 근데 붙어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색해보니까 이거를 저는 이게 못 고치는 줄 알았는데 이게 예 이게 되더라고요. 이게 고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막 본드 막 붙여가지고 막꽉뭐 물려놔가지고 눌려놔가지고 막 한참 있으면 붙는다고 하던데, 그래갖고, 이걸 안 버리고 이제 계속 이제 언젠가는 제가 고치려고. 예,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게 고치는데 가면은 한 몇만 원 준다대요. 몇만 원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 제가 고민 중이에요, 지금. 이거요? 이것도 없어요. 이거 없는 거 아니에요? 앰프 이거 기능 거 없는 거 같은데 이거? 이거 앰프 기능 없어요. 이건데 이거 7년 전에 살때 백화점 안에서 이제 예, 백화점 안에서 그냥 앰프 누가 연결할 생각은 누가 했겠습니까? 그냥 기타로 그냥 이렇게 탁 치려고 했죠. 근데 샀을 때 20? 7년 전에 샀을 때 20? 한 4, 5만 줬나? 그랬습니다. 24, 5만 원? 그 정도 줬습니다. 이게 뭐, 좋은 긴가? 이거 뭐, 잘 울린다고 하는가? 뭐, 그래가지고. 여기에 뭐, 치면은, 드루 뭐, 잘 울린다고 해가지고. 속았어. 제가 이거는, 기타를 잘안 쳤지만, 연습을 하려고 사긴 샀지만, 거의 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버릴 수가 없어요. 아깝더라고요. 아, 이거 붙이는데 5만 원 넘으면 새로 사야 돼요? 새로 사면은
새로 사도 또한 20만 30만 안 할까요? 약간 이 나무가 울었나? 약간 우는 것 같기도 하고. 여보세요. 반갑습니다. 그렇죠. 스탠드가 없어요. 초보가 뭘 알겠습니까? 기타 가방만 막 메고 왔지. 스탠드 살 생각은 했겠습니까, 어디? 약간 이제 발 앞에 살라고요. 몰랐어요, 그래. 그때는 몰랐어요. 그때 우리 내 동생 밴드, 드럼 하는 애, 걔랑 같이 가서 샀거든요. 스탠드 그러면 하락하지, 왜안 사가지고. 전 몰랐죠, 스탠드가 필요한 게. 이거를, 앞에 바로 악기점이 있거든요. 가가지고 한번 여쭤보려고요. 얼마 정도 하겠습니까? 한 10만 원이라면, 아, 죄송합니다. 한 5만 원 하면 고치면 되죠. 한 5만 원이라면. 한 5만 원이면 됩니다. 하면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한 7만 원 부르면. 애매하잖아요. 7만 원이면. 어쩌지? 어쩔까요? 그렇죠. 일단은, 키핑. 예. 그 사람, 날 울게요, 사랑. 본드로 붙이면 그게 참 정이 안 가요. 아, 그래요? 태호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단계가 기본, 완전 초보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C 코드 하나 잡거든요. 이제 C 코드 하나 잡아요, C 코드. 그래서, 저는 그냥 연습용으로 그냥 계속 갖고 있으려고요. 그러니까 소리가 울리든 안 울리든 뭐, 일단 코드를 잡는 연습을 해야 되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괜히 낚였어. 동생한테 낚이고, 백화점에 낚인 거죠. 중저가를 사야 되는데. 아, 이게 중저가네, 이게. 20만 때문에 중저가죠, 이게. 최저가를 사야 되는데. 연습용을 산다고. 이렇게 사가지고. 그래도, 네, 그러니까요. 최저가죠, 최저가. 예. 20만 때문에 중저가도 아니다. 맞습니다. 그냥 100만 원, 200만 원좀 가져야 이제 약간, 그래도, 그냥 쓸만하네. 이렇게 가겠죠, 기타가. 200만, 100만, 150만, 200만 가져야. 예, 네, 맞습니다. 한 1000만 원, 한 2000만 원짜리 가져면, 좀 고가네. 좀 하네. 기타 좀 치네. 막, 이렇게 되겠죠. 네. 아, 비싸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미세한 소리마다 이 음률에 엄청난 민감한 분들이 저 같은 뭐 이런 분들은 그냥 뭐 딴따란 딴따 딴따란 딴따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거는 창고에 좀 놔두고 가겠습니다. 예. 네. 일단 고쳐서 쓰긴 쓸 거예요. 연습용으로. 집에서 그냥 내가 할라다가 본드로 내가 한번 붙일라다가. 아, 그래도 이거 찝는 게, 이게, 제대로 찝어야지. 이거 또 찝다가 또 뽀삼을 수 있으니까. 아, 걱정이더라. 본드는 얼마든지 붙이겠는데, 이거 찝어가지고 또 고정을 시키고 계속 있어야 되니까 딱, 쫙, 이게 찝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또, 하다가 또 뽀삼을까봐. 잠시만요. 폰 충전 좀 시킬게요.
저 있잖아요. 유나님 반갑습니다. 시간 맞춰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근데 오늘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방송을 오래 못합니다. 제가 좀 8시 반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이제 한 15분 정도 하고, 네, 나가야 됩니다. 오늘 저 약속이 급작스럽게 잡혀서, 저희 이제 부산에서 동호회 하면서 만난 그 친구놈이 이제 해특, 해양 특수인가요? 특공인가요? 거기 이제 지원을 했는데, 올해로 우리 3년차 했거든요. 면접을 3년차 봤어요. 다 떨어지다가. 오늘 이제 인천에서 내려왔거든요. 아, 인천인가요? 어디지? 맞나? 인천 맞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거기서 이제 지금 내려오고 있거든요. 이제 거의 부산에 다 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 10시까지 보기로 해서 한 30분쯤에는 나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용량이 적네요. 그렇습니다. 네? 오늘 2명 초대하셨다고요? 어디로요? 여기로? 이 방으로? 아, 저 얘기를 주변에 또 하셨어요? 또 이제 뭐, 말 많은 사람이 있더라. 들어볼 만하더라. 뭐, 이렇게. 한번 봐봐. 이렇게. 아, 제가 오늘은, 예, 급박하게, 애가 오늘 조금, 막, 기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고 그런 기분. 쏘고는 후련한데 왠지 걱정되고 막 이런 기분이 있잖아요. 아마 애가 그럴 것 같아서, 오랜 친구도 아닌데 그냥, 부산에서 그냥 한 3년 동안 그냥, 그렇게 만난 친구인데, 또 그렇게 있다 보니까, 또 먼저 좀 이제 해주고 싶더라고요. 위로 좀 해주고 싶고, 얘기도 좀 들어주고 싶고. 아, 정식 형님요. 아유, 정식 형님, 뭐, 아유, 우리 부산, 우리 지역구, 우리 부산에서 엄청 유명합니다, 정식. 아니, 먹방 방송요? 아, 그거는 제가, 아니, 그런 건안 하죠. 근데 뭐, 다른 또 시간이 되고 막 만에 하나 또 제가 이렇게 본방을 못했을 때 혹시라도 또 이런 일이 생겼을 때는 집에 올 시간도 없고 이게 방송 킬 시간도 없을 때는 이제 한 번씩 이제 휴대폰을 딱 켜가지고 인사는 드리겠죠. 오늘은 제가 지금 밖에 있습니다. 휴대폰으로도 되거든요. 아프리카가. 오늘은 제가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리에 있어서 오늘 방송은 못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지금 방송을 켜놓고 있었어요. 휴대폰으로. 이러면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네. 모베보다는 정식이 형님이 더 유명합니다. 우리 부산에 이 정식이 형님 좋아하는 이 지인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 정식이 형님이랑 모베랑 같이 시험을 쳐서, 정식이 형님은 또나잘알 텐데. 설마 그 초대한 분이 그두 분은 아니죠?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 그두 분이 그두분 맞아요? 그러면 오늘 일찍 끝내겠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 내일도, 모레도 시간이 있으실까요? 남브루스님은 오늘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수용을 했다는데 뭐 완전 초기화 돼서 아무것도 모른답니다. 위너님 무자입니까? 두분 아마 동갑이실 거예요. 42살이니까요. 두분다 42살이시죠. 두분 아마 동갑이실 거예요. 그리고 체격도 거의 비슷해요. 키도 똑같이 180에 몸무게도 88에 89니까 거의 1kg니까 거의 뭐 왔다 갔다 하시니까 완전 똑같습니다 지금. 예. 키도 비슷하고, 몸무게도 비슷해요, 심지어. 신기해요. 어우, 신기해. 아, 그리고 이제 저 드디어 근 1년 만에 몸무게 앞자리 90대에서 이제 처음으로 오늘 89로 내려갔습니다. 거의 1년 만에.
맨날 93, 94, 95, 먹든 안 먹든 막 92, 안 먹으면 92, 91, 먹으면 막 93, 94, 95 하다가 오늘 처음으로 점심도 먹고 챙겨 먹고 갔는데 처음으로 89로 찍었습니다. 한 3일 전, 한 4일 전만 해도 거의 한 90점에서 왔다 갔다 했거든요. 90.5, 90.4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89.8인가 7인가 찍었어요. 이제 조금씩 이제 운동에 요령이 이제 옛날에 이제 살 뺐을 때 그때도 88에서 70으로 18kg 뺐듯이 지금도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뭔가 빼면 충분히 뺄수 있는 느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한 달이면 거의 한 5kg 이상 뺄수 있는 충분히 또 처지는 살이 아니라 이게 단단하게 딱딱 근육을 만들면서 딱 있잖아요. 이제 약간 이제 생겼습니다. 이제 한두달 뒤에 보세요. 혹시라도 두달 뒤에 이때는 몸이 지금 이렇게 가슴이 튀어나오고 이렇게 배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튀어나와 앞으로 튀어 이런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턱선도 약간 살아날 거고 이런 게턱 이런 살도 없을 것이고 이런데도 막 지금처럼 막 뭉실뭉실한 게 아니라 약간 완전 확 하면 완전 딱 이렇게 각이 잡히겠죠. 딱 이렇게 막. 감사합니다. 빼면 좀 멋집니다. 아, 보배는 42초, 정식이형님은 35초. 아, 그두 분은 근데 그렇게 수영을 오래 해도 잘안 되네요. 어찌했을까요? 네. 아쉽네요. 정식이형님은 뭐 맨날 첫날 뭐 접영 아니면 자영만 해서 배영이랑 평영은 영안될 텐데요. 보배도 거의 그렇고 자영만 좀 하지. 자영도 좀 그렇지. 다른 것도 잘 못할걸요. 아니요, 아니요. 저 9시 합니다. 8시에는 이제 운동 끝나고 이제 집으로 이제 걸어오는 시간이죠. 제가 거의 한 운동을 집에서 한 6시에 출발해서 걸어서 4, 50분 가서 7시에 수영을 해서 3, 40분 하고 씻고 나오면 8시거든요. 그럼 이제 또 걸어서 오면 한 3, 40분 걸려요. 그럼 집에 와서 이제 다시 씻고, 이제 뭐, 정리 좀 하고, 바로 이제 9시 55분이나 9시쯤에 이제, 탁! 이렇게, 키죠. 아, 6월 6일 날, 네, 훈련 열심히 하십시오. 명품 마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품 마녀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직 저에게는 10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좀그 거리가 멀어서 10시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하철 타고 갈 건데 택시나 버스는 좀 느려서 지하철이 제일 빠릅니다. 조금 늦어도 됩니다. 한 30분에, 30, 40분에 나가도 되죠. 어차피 이대로 그냥 나갈 거라서 편하게. 초량 가요, 초량. 초량 갈비 먹으러. 부산역 쪽에 초량 갈비. 초량에 먹을 게 많잖아요. 명품 마녀님, 뭐, 궁금해서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신기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아니면 호기심으로 들어오신 겁니까? 네. 말씀이 없으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도 어저께 한거 종합적으로 해서 2시간짜리 해가지고 올렸거든요. 올렸는데 처음에 CD 있죠. CD 항상 처음에 시작할 때 CD를 볼륨 좀 낮춰가지고 틀어놓는데, 저 혼자 들으려고 틀어놓는데, 딱 유튜브에 또 올리고, 업로드 딱 끝나고 딱 있으니까 메일이 하나 딱 날아오더라고요. 저작권 경고 먹었다고 또. 그래가지고 유튜브 또 가가지고 바로 저작권 또그 하나 있대요. 바로 지우고. 가만히 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이 CD에서 흘러나오는 이 약간의 음질, 이것 때문에 이게 탁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걸리대요. 지우고 그 부분을 이제 다시 잘라서 이제, 올린 거죠. 이렇게 노래 들을 때 이렇게 말을 하면은 어떤 노래인지 모르니까 괜찮은데 말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니요, 안 끝났습니다. 명품 마녀님 뭐 궁금해서 들어오셨으니까 그 명품 마녀님 일단 질문하시면은 제가 답을 하나 주고 오늘 방송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곧 나가야 되거든요. 10분, 15분 있다가 오늘 30분에 나가려고 그랬는데 일단 질문 하나 주시면은 제가 답을 상세하게 드리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라도 뭐라도 하나 건져 가세요. 제가 뭐 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물어보고 하나라도 건져 가세요. 그렇습니다.
뭐 궁금하신 게 있습니까? 수영이 뭐 어떤 단계입니까? 초급, 중급, 아니면 뭐 시작하기 전 단계, 호흡이 안 된다, 발차기, 어떤 팔 자세? 아, 접영을 또 하시는 분이시구나. 중급에서 접영을, 역시 수영장, 좋은 수영장 다니십니다. 역시 중급은 접영이죠. 중급은 접영입니다. 접영할 때팔 돌리기가 잘안 됐는데요. 네. 알것 같습니다. 팔이 물에 걸려용. 네. 알것 같습니다. 보지 않아도 머릿속에 있는 데이터만으로도 알것 같습니다. 아, 되게 남성분들은 하체가 뜨지 않을 때 이제 하체가 이제 제대로 못 움직일 때 이제 그런 자세가 생기죠. 왜냐면 하체가 제대로 아래 위로 움직여줘야 상체가 이제 들쑥날쑥 하면서 이제 팔을 돌릴 수가 있는 건데, 대부분 남자분들이 이제 힘으로 하다 보면 이제 약간 그런 식이 되는데, 이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팔 힘이나 이런 요령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원체 힘을 잘안 주던 부분이기 때문에 팔을 돌릴 때, 안 주던 그 부분이기 때문에 팔만 돌렸을 때는 상체가 뜨지 않습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아니, 근데 아까 저 혼자 있을 때저 평영 팔에 대해서 혼자서 설명했었어요. 그거 하나 올리려고요. 그거 하나하고 이제 이거 하나 올리면 이두개 올리는 게 되겠죠. 이두 개는 됐네요. 그리고 이제 팔에 물이 걸리는 이유는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상체가 뜨지 않다든가 아니면 팔에 어깨 부분이 제대로 돌리질 못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 딱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상체와 어떤 힘 동작 빼고 하나만 말을 하자면, 되게 이 자세를 제가 이제 취합니다. 아이고, 자, 되게 이거는 이제 뭐 다른 요령도 많지만, 그리고 또 제가 설명할 것도 많지만,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잘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초급에서 중급 넘어가시고, 중급에서 고급, 이제 접영을 이제 그때 배우시는 분들이 조금 일으키는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하냐면, 팔을 뒤로 돌려서, 어깨를 돌려서 뻗는 동작이 되어야 되는데, 이때 대부분 다들 어떻게 하느냐. 팔을 돌릴 때까지 어떻게 하느냐. 쭉 가죠. 대충 이제 물타기 안 하고 그냥 팔만 돌렸을 때, 대충 이제 팔을 올리죠. 쭉 가죠. 자, 여기서 합니다. 쭉 땡깁니다. 땡겼을 때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그대로 그냥 땡기죠, 뒤로. 호흡하면서 올라오면서. 투. 이대로 그대로 땡긴다, 이대로 그대로.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돌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돌리죠, 여기서? 팔이 먼저 돌죠, 이렇게. 이게 어깨를 안 쓰고. 팔이 먼저 돌면서 이게 손바닥으로 이제 물을 잡는 거죠, 이렇게 쭉. 보이죠? 보이죠? 요렇게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저는 뭐 요런 것 하면은 또 이렇게 해도 뭐 잘하시는 분은 물을 안 접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초급에서 중급, 중급에서 고급 가시는 분들은 접영할 때 팔에 물이 가는 동작은 다이 동작입니다. 대부분 진짜 아무리 제가 봐도 거의 70%는 다이 동작이에요. 다시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아니, 마느님, 그 정도는 아닌데요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자 이게 보는 눈과 그 자기가 하는 거는 진짜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게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혹시 내가 저렇게 하나라고 한번 생각하고 한번 봐주세요. 그게 오히려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조금 제가 넘어서서 또 말을 또 해드릴게요. 네, 보세요. 자, 여기서 쭉 팔이 여기서 음파 하고, 여기서 바로 뻗습니다. 이렇게 물을 치고 나오면서 음파 했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팔을 돌리죠. 요런 식으로 돌립니다.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돌리는 이유는 뭐다? 어깨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깨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왜안 돌아갑니까? 접영할 때왜안 돌아가죠? 쭉. 접영할 때 어떻게 배워죠? 뒤로 팔을 뻗으라고 배우죠.
뒤로 팔을 쭉 밀어라 고 배우지 않습니까? 쭉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의 이 자세죠. 이 자세. 자, 이 자세에서 저도 팔을 돌리려고 한다면 저도 못 돌려요. 저도 팔을 돌리 아 요령님 반갑습니다. 저도 이 상태에서 팔을 돌려가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닌데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팔을 돌릴 때 물을 먹는다. 이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팔을 뒤로 뻗는다. 뒤로 뻗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뒤로 뻗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옆으로 팔을 뻗는다고 생각하십시오. 옆으로. 쭉 허벅지를 스쳐서 뒤로 뻗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다시 쭉내배 안으로 당겨서 여기서 바깥으로 이 상태에서 팔 전체를 어깨를 뒤로 전체로 당기는 게 아니라 이 상태에 딱쭉 물을 넣었을 때 여기서 바로 어깨 이 팔뚝이 움직이는 부분을 최소화해서 바깥으로 당겨,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하면은, 그나마 이 상태에서 팔을 돌리지 않아도, 이렇게 팔을 돌려서 이렇게 우파 하지 않아도, 바깥으로 돌리고, 약간 이 상태에서 어깨를 돌리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이제 손등으로 앞을 보는 거죠. 돌리고 한다면 조금 수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쭉. 아까보다는 훨씬 수월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어렵다. 그럼 더 바깥으로. 그러니까 내가 물을 제대로 잡아서 나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팔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접영을 아무리 해도 무조건 물을 잡는 거예요. 힘만 들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팁을 드리자면 쭉 팔을 옆으로 퉁 이런 식으로 퉁퉁 치고 이 상태에서 바로 그냥 쭉 이런 식으로 퉁퉁 이렇게 쭉퉁 바깥으로 이렇게 바깥으로 이게 힘들면 더 벌리서 이렇게 이게 좀 된다. 이게 좀 된다 싶을 때 이제 아까씩 이제 간격을 이렇게 뒤로 이렇게 거의 이까지 이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거의 이래 가지고 어떻게 돌려요? 이래 가지고 거의 한 이까지 요까지만 탁 차고 쭉 이렇게 돌릴 수도 있죠. 네네네 이게 나쁜 동작이 아니에요. 이거는 나쁜 동작이 아닙니다. 요렇게 했을 때이 뭔가 붕 떠서 간다는 느낌, 그 뭔가 상체가 뜨고 팔이 물을 안 젓고 간다는 느낌 분명히 들 거예요. 저는 이제 땀이 나죠. 왜냐면 이게 물속 동작에서 힘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힘을 딱 줘가지고, 예, 자세를 딱 잡아가지고, 툭! 설명해줘. 저는 이런 식으로 접영을 안 합니다. 힘 깍주가 안 합니다. 원래 접영은 또 힘, 모든 배영, 접영, 평영, 자유형 할때 팔에 힘딱 주고 모든 동작을 하지 않습니다. 힘을 줄 때만 주고 뺄 때는 빼죠. 그래서 제가 지금 쭉 잡아주죠. 하고, 이제 돌리죠.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하는 거지, 네. 거의 물은 튀기듯이 튕기고 제가 이제 수영 이제 수중에서 접영을 한다면 약간 이런 식으로 하죠. 퉁, 퉁, 탕, 탕 이런 식으로 돌아갈 때는 그냥 힘 빼고 툭 앞으로 던지고 살짝 여기까지 힘안 주다가 여기서 이제 힘 주고 밀고 툭한 번에 이제 퉁, 퉁 약간 옆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이죠. 퉁, 퉁. 퉁, 퉁. 이게 골반이 이게 이거 이렇게 한번 써줘야 됩니다. 무릎 그냥 무릎 아파 죽겠어, 맨. 팔이 접히는 건가요? 아니, 뻗을 때는 팔이 안 접히고요. 당길 때 팔이 접습니다. 당길 때또 이렇게 당기시면 안 돼요. 일자로 이렇게 당기면 안 됩니다. 이러면 힘만 더 들고 뭐, 팔 동작도 제대로 안 됩니다. 예, 와. 대박. 땀난다. 더워. 아, 방금 제가 한 시간 전에 수영을 하고 와서 그래요. 그래서 땀이 좀 많이 나고 있어요. 일자가 잘안 펴지는데요. 돌아올 때? 그러니까 이거 돌릴 때, 팔이 돌릴 때잘안 접힌다는 거 그게 아닙니까? 아. 잘안 펴진다고요? 이렇게 했을 때? 팔을 이렇게 돌렸을 때?
그 옆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 벌려뛰기 높이 뛴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 벌려뛰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이제 팔꿈치를 쭉 앞으로 쭉 펴고 팔꿈치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접힌다고 한다면 이렇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내가 아까 말했던 이거 뻗고 나서 팔을 먼저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쭉 돌렸을 때 그대로 어깨를 이 상태에서 그대로 어깨로 돌려가지고 이러면 이제 손등 보세요. 손등. 이 손등 봐. 이거 손등. 손등 이제 밑으로 보다가 이제 앞으로 보잖아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돌리네. 요런 식으로 쭉. 그래서 이렇게 손,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이제 돌아가죠. 끝에서, 이제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오면서 이렇게, 요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지. 뒤에서 탁 뽑고, 여기서 바로 돌려가지고, 풍! 이렇게 안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케이? 이거를 이제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요것도 연습해야지. 자유형 하듯이, 이렇게. 자유형 하듯이, 이렇게. 연습을 해야지, 이거를. 쭉. 다시. 쭉. 지금 제대로 보면은, 자세히 보면 지금 땀이 지금 나오죠. 이게 땀 이거 콧등 위에 땀 콜, 땀 봐. 오늘 날씨가 왜 이렇게 덥노? 방 안에 28도밖에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덥지 날씨가. 오늘 마녀님, 네, 마녀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정말 멋지게 오늘 교육을 한것 같습니다. 오늘 남브로스님이랑 유너캠님이랑 아주 재밌게 보시는 것 같은데. 아주 재밌게 방송을 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마녀님,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 진짜 레전드다. 오늘 진짜 레전드다. 오늘 마녀님이 오늘 질문도 잘해주시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탁탁탁 바로바로 해주시니까 제가 또 그때그때 반응을 하니까 이것도 좀 저도 재밌었네요. 땀은 제가 났지만 저는 뭐 다이어트 했다 생각하고 운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시간이었어요. 혹시 이 부분에서도 이제 연습을 하다가 혹시라도 또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한번 또 들려주셔가지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또 이제 혹시라도 지금 했는데 약간 된다 싶을 때 그때 이제 더 나은 단계. 근데 계속 해도 안 된다 싶을 때또 오셔가지고 또 계속 안 된다. 네, 보세요. 근데 거의 이렇게 했을 때이 팔을 이제 벌리면서 이제 그대로 팔을 이게 손바닥을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치고 그대로 이제 옆으로 뻗고 이제 그대로 돌렸을 때 거의 다팔 동작은 잘 됩니다. 지금처럼 물을 안고 가는 동작은 안될 거예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저를 믿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 그래요? 아, 왜 이랍니까? 네, 저도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제가 수고 많이 했죠. 네, 제가 수고 많이 했어요. 네. 아, 그렇습니까? 이 말을 좀 까야 됩니까, 그럼? 아, 이거 참. 이제 3만 빼면 되겠네. 아, 3만 빼면 이제 약간, 이제 라이딩 하러 가야지, 라이딩. 가죽 딱 입고만. 오토바이 딱. 오늘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알찬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남부로스님과 위누캠님은 무슨, 결국은, 뭐, 계획은 도장 찍으십니까? 이거 체크해놔야겠네. 네, 어차피 제가 약속 늦어도, 어차피 그 멤버가 이제 또 있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상관은 없어요. 네. 어차피 그 멤버가 미리 가서 이제 같이 있을 거기 때문에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이래서 사람들을 같이 보는 게 좋다고 안 합니까? 조금 늦게 가도 괜찮으니까. 네, 저병 궁금하면 또 방문하세요. 뭐 다른 것도 궁금하시면 또 방문해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내일 또 본다고요? 다음에 궁금하시면 들어오시겠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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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닙니다. 네네. 굳이 내일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그때 언제든지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오네요, 이제.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방송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보다 한 시간 반 정도 빨리 끝나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네, 일이 있어서. 전화가 옵니다, 지금. 이제. 가보겠습니다. 먼저 나가주세요. 마음 편하게. 위너캐님, 다음에 이제 추천 그두분 데리고 오세요. 남부러스님 또 운동 잘 하시고요. 네, 마누님, 저병 꼭잘 드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먼저 나가주세요. 먼저 대장을 해 주십시오. 투, 하! 자, 나가주세요. 자, 자, 자. 나가주십시오. 아, 짱크님. 저 오늘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막 방송 이제 끝났습니다. 오늘 제 약속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1시간 정도 했거든요. 땀이 나네요. 아, 강습을 좀 크게 했더만. 맞아요. 예. 저 이제 나갑니다. 오늘 약속이 급박하게 생겨가지고. 예. 저 이제 친구 만나러 가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방송 여기. 예, 잠깐만. 레전드. 됐어. 예. 감사합니다. 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나가주십시오.